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식팽력 김승훈이에요. 지금 제가 이 스타벅스의 한정판 메뉴 봄 딸기라떼를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. 이제 그 이거는 라떼고 이제 티도 있어요. 티는 이제 물을 베이스로 나오겠죠. 이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고요. 그래서 지금 이 텀블러 밑에는 네, 우유가 있고 그 아이스 메뉴로만 제공이 돼요. 딸기 관련 음료들은 요 위에 여기가 지금 생 딸기가 갈려 있고요. 딸기를 갈아 넣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 네 딸기를 한 조각도 얹어줬어요. 모르겠어요. 내가 그 텀블러에다 넣어서 그런데 아마 그 원래 그 제공되는 유리컵에 들어가면 이 딸기가 한 조각 아니면 뭐 두 조각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. 제가 이 들고 다니는 텀블러가 좀 미가 좀 좁아서 한 개만 넣어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. 넘칠까봐. 뭐 어쨌든 그리고 이거는 그란데 사이즈만 제공이 돼요. 그란데 사이즈만 제공이 돼가지고 이 텀블러가 그란데거든요. 그 이 텀블러가 정확히 500ml예요. 그란데 사이즈보다 살짝 양이 많은 그 텀블러인데 네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여기 커버가 덮여있는데 제가 한번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네 이 텀블러를 한번 벗겨봤어요. 네. 네 그러면 자 제가 이번에 그 별다방에서 뭐 종이빨대 저 처음 보거든요. 아, 종이빨대가 이렇게 생겼구나. 자 한번 여기를 한번 이 딸기만 한번 네 생딸기 맞고요. 그러면 여기를 조금 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네, 우유를 마셔봤는데 모르겠어. 우유는 살짝 단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모르겠어. 원래 이 여기 딸기 라떼에 시럽이 들어가나요? 설탕 시럽이 약간 들어가는 느낌이 나네요. 그냥 완전 생우유의 맛이 안 나요. 네, 되게 지금 저는 리얼하게 지금 여기 안에 그 빨대를 넣어봤는데 완전 그 생우유 느낌이 나고요. 자 그러면 한번 이 딸기를 이 안에 한번 믹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믹싱을 해가지고 섞으면 이렇게 돼요. 섞으면 이제 핑크색이 되는데 섞으니까 원래 그 우유에 있었던 그 설탕 시럽 맛 있었잖아요. 그 시럽의 달달한 느낌이 사라졌어요. 이 생딸기를 여기 갈아 넣어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그 집에 가기 전에 제가 시럽을 추가를 해서 갖고 갈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걸 촬영을 하는 시각이 지금 22시 50분이에요. 22시 50분이어가지고 10분 뒤에 여행을 탔거든요. 그래서 네, 급하게 그냥 남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 텀블러를 준비해서 네, 집까지 들고 가면서 마시도록 하겠어요. 저는 환경을 생각할 줄 아는 유튜버니까.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마무리로 여기 위에 있었던 생딸기를 한번 건져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건져져 있는 딸기 딸기는 뭐 그냥 바른 거 없고 딸기네요. 생딸기를 일단 갈아서 넣어서 만든 음료라서 일단 뭐 딸기 라떼를 원하시는 분들은 라떼를 뭐 드시면 되고 딸기 티도 있으니까 딸기 티는 되게 맹맹할 것 같아요. 물에다 넣어가지고
정확한 메뉴는 제가 메뉴 이름은 제가 자막으로 송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없어서.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시럽을 더 넣고 집에 가도록 하겠어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이제 마감할게요.